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장 초반 등락을 오가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가 코스피가 12시 부근쯤 2190대를 찍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2198.8포인트 선까지 내려가면서 22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반등세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0.67% 하락세로 2200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또한 0.81%까지 하락하면서 78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현재 1435원까지 오르다가 1424원까지 하락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안심할 수 없는 시장 상황입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도본부의 김미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보기 무서울 정도로 물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짚어주시죠.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4.2%를 기록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란 소비자들이 앞으로 1년 후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예상하는 건데요. 이는 지난달보다 0.1%포인트 내린 것으로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4.7%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지난달 4.3%를 기록하며 꺾인 바 있습니다. 한은은 국제 유가 하락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치솟는 물가가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래도 좀 한풀 꺾인 모습인데 소비자들이 경기를 바라보는 심리가 좋아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주택가격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주택가격 전망은 대출금리 인상과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확대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9포인트 하락한 67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5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2013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지수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고 낮으면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해주는 이 조치가 다시 연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대출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각각 3년과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오는 2025년 9월까지 6개월 또는 1년 만기 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까지 모두 5차례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연장 배경에 대해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위기에서 예정대로 지원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 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 잔액은 모두 141조 원이고요. 57만 명의 대출자가 이 조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인데 부실화된 대출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금융당국은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전 연장 때부터 금융권에선 이 같은 우려가 나오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계속 나왔었는데요. 따라서 금융당국도 이번 조치는 기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만기 연장을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기존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는 대출자의 대출 상환을 무조건 미뤄주는 깜깜이 방식이었지만 이번엔 차주의 상환 능력을 파악해서 채무를 이행하거나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금융권의 부실 위험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상환 유예 대출자는 내년 3월까지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이후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혹시나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 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서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들은 새출발 기금이나 개인사업자 119 등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 기간이 끝나면 추가 연장 여부는 금융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준금리가 연속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대출금리도 나날이 오르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이한 점이 이 신한은행이죠. 한 달 사이에 대출금리를 세 차례 낮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신한은행은 신한 전세대출 세 가지 상품의 고정금리를 일괄적으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4일부터는 특정 소득 조건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달 24일 직장인 신용대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인 신용대출금리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변동금리 등을 최대 0.5%포인트 내렸는데요. 이달 5일에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의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내리면서 최근 한 달여 동안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대출금리를 잇따라 내렸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올려야 될 텐데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우선 금리 상승기에 은행으로서도 대출금리를 낮춰서 대출 부실 위험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최근 계속 줄어드는 가계대출도 다시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매달 공시되는 은행의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를 보여주는 예대금리 차를 줄여 이자 장사로 실적낸 은행으로 주목받지 않으려는 의도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측은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 충격에서 대출자들을 보호하고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라고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 김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각 증시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원입니다. 시장이 연일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급등과 이 글로벌 통화에 대한 불안 속에서 미증시는 또다시 신고가를 새롭게 기록하기도 했죠. 글로벌 시장은 현재 영국의 이 파운드리화화의 급락에 대한 경계감도 보이고 있고요. 유로화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치솟는 달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자 연준 인사들은 시장 달래기 에 나서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시장은 이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에 반등을 하는 듯 보였지만 오후장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65% 밀려난 2206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기가스나 통신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오전장에 등락을 반복을 했는데 오후장에는 0.8%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686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게임주, 엔터주, 제약주들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19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1938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7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소폭이나마 현재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면세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자유여행에 대한 기대감에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일본이 다음 달 11일부터 하루 입국자 5만 명 상한선을 폐지하고 외국인의 무비자 개인 여행을 전면 허용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이 일본 여행의 예약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 장벽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 엔저 효과로 인한 여행 수요의 증가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일본의 일평균 여행 예약 건수가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822% 증가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호텔 신라가 0.69%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나투어는 3.48%, 글로벌 택스프리는 6%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주들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보험주들이 하락장 속에서도 이 미국발 금리 인상 수혜주로 뽑히게 되면서 강세를 보였었죠. 국내외 중앙은행들이 가파른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또 국내 증시도 부진한 상황 속에서 높은 배당 수익률로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라는 풀이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오늘은 그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생명이 2%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DB손해보험은 4%가 넘는 하락세, 동양생명도 현재 3%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반도체 관련주 사이에서 3분기 실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아쉬운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두 종목 모두 2%가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면요.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신약인 오레고 보맙이 난소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에서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DB하이닉스 하이텍은 반도체 설계 사업부를 분사하는 이 물적 분할 검토를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보여집니다. 네, 상부는 2차 전지 핵심 소재로 꼽히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 시장이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과 또 과잉 재고가 맞물리게 되면서 낸드 플래시의 올해 4분기 가격이 3분기 대비 최대 20%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죠. 다만 주가는 강박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는 0.19% 오른 5만 4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이 있습니다.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2조 원에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전일 급등이 나타났었죠.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하나와 대우조선해양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7%대 낙폭이 보여지고 있고요. 2만 5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시스터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주가 전반적인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쿠키런이 BTS와의 콜라보를 예고를 했었죠. 방탄 캐릭터 추가를 예고를 했는데 그에 따른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2%대 급등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종목별을 본다고 한다면은 어떤 특정한 섹터가 뭐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가 매수가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뭐 대형주 쪽으로의 그 매수세가 이 코스
바닥보다도 좀 강하게 좀 몰리는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대형주 쪽으로의 매수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우선 지금 현재 기관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사는 종목 그리고 외국인이 순매수 4위에 올려놓은 종목이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뭐 일본 그 VIP들의 어떤 보복 수요 뭐 여러 가지 노선 재개에 대한 부분이 이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지금 실외 마스크에 대한 착용 해제 부분에 있어서 리오프닝 주에 대한 상승세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 그런 점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동반 매수를 좀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지금 이제 7월에 이어 8월에 이어서도 매출이 굉장히 좀 좋았었죠. 이 VIP 쪽에서의 뭐 들어대기나 여러 가지 면을 본다고 한다면 이 파라다이스에 대한 좀 관심은 꾸준히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아직 뭐 제한 노선이나 뭐 이런 부분이 제기되는 부분이 약간 제한적으로 가고 있지만 뭐 비자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당 드랙의 증가가 올라가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노선 재개나 여러 가지 부분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면은 이 매출액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 또 공동으로 이 사는 종목이 있죠. 바로 이제 HMM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 대우조선 해양을 어떤 하나그룹에 좀 매각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HMM 같은 경우에도 새 주인을 어떤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좀 나와지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좀 크게 올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뭐 이 HMM에 대한 민영화 얘기를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과정은 좀 복잡하겠죠. 뭐 하지만 이 중장기적으로 경영권을 이 대우조선 해양의 사례로 본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느낌이 많이 강하고요. 뭐 그런 점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선반영 상품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올리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H&M과 파라다이스 꼽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사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외국인의 코스닥 순매수 3위 종목이죠. 바로 이제 나노신소재인데요. 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사의 평가도 괜찮고 뭐 오늘 뭐 시장이 좀 하락하는 가운데도 이 상승폭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좀 어려웠을 때 상승폭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테마나 어떤 이런 그 이슈 때문에 몰린다고 한다면은 뭐 적극적인 매수를 피해야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펀드멘탈 기초로 매수세가 몰린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매수를 이 어려운 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특히 이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분기에서도 3분기 시적도 양호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CNT죠. 이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에 대한 양산으로 이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큰 상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향후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CNT 도전제에 대한 생산 능력을 더욱더 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뭐 LG화학 쪽으로의 이 좀 맞춰져 있는 이 CNT 생산량 목표에 맞춰서 한국과 중국도 설비의 좀 증설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 12월 완공에 대한 예정으로 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6,000톤, 중국에서는 7,000톤의 캐파가 확보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노신소재의 기대감은 한층 더 더욱 커지고요. 매수가는 85,200원, 목표가는 94,000원, 손절가는 78,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성훈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나노신소재였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하나품에 안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좀 알아볼 예정인데요. 이 대우조선해양이 무려 21년 만에 이 긴 매각을 끝으로 하나그룹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어제자 대우조선과 하나그룹의 투자 합의서를 체결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관련된 이슈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아, 그렇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그 26일 한국산업은행이 하나그룹과 대우조선에 대한 유상증자 방안에 포함하는 조건부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이고 금액은 2조 원으로 하나그룹은 지분 49.3%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 하나시스템이 0.5조 원, 하나그룹 계열 4개 회사가 0.5조 원으로 약 2조 원의 그 유상증자 방안으로 인수하는 방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본계약 체결 시점은 올해 11월 말로 예상이 되어 있고 거래 종결 시점은 내년 3월 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인수 가격은 전일 기준 주가 대비 약 10% 정도 할인된 19,150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인수 예정자를 정한 이후 경쟁 입찰이 무산되게 된다면 인수 예정자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이 되는데요. 후속 입찰 참여자의 입찰 조건과 하나그룹의 우선 매수권 행사 여부에 따라 최종 투자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 입찰에 해외 투자자는 참여를 불허하기로 했고 FI로서의 참여는 허용된다라는 점도 밝혔고요. 거래 종결 이후에 5년간 그 기존의 금융 지원을 유지하겠다라는 점, 연구체 조건 변경을 통해서 이자 부담 경감을 방안을 추진한다는 점이 특이 사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산 그리고 특수선 부분의 분리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우조선에 대한 전체 조선 부분을 포함하는 통매각 방식이고요. 기업 결함 심사 이슈는 없을 것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하나그룹이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인수를 거의 확실시되는 협약의 체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이 이 하나그룹의 전체가 통으로 인수되는 통 매각이 결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본계약 체결은 11월 말이라고 하고 이 거래 종결 시점이 내년 3월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매각 일지를 이야기해주셨네요. 이번에 매각 가격은 2조 원으로서 일각에서는 굉장히 헐값 매각이다라는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좀 대우조선이 새 주인을 찾게 되면서 국내 조선 업계의 삼강구도가 좀 단단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매각이 향후 대우조선 기업에 어떤 전망으로 미치게 될까요? 우선 그 2조 원의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49.3%를 인수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을 4조 원으로 측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번 그 하나의 통매각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향후 어떤 재무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동안 산업은행이 그 대주주로 있으면서 어떤 수익성 개선에 조금 더딘 모습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민간 기업의 운영 체제로 변화하게 되면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어떤 수익성 개선 속도가 빠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대로 그 조선업종 자체에 이제는 그 삼강구도가 그 확보해지면서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는 좀 튼실한 그 산업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이 업종 전반적으로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매각권으로 인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향후 재무 안정성이 좀 제고가 되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민간기업 운영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편 21년 만에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될 대우조선해양일 텐데요. 주가가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급등을 하는 모습 보였다가 오늘은 14% 급락, 하루 만에 양상을 좀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주가의 이런 큰 변동성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또 향후 주가의 방향성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까요?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이 민간 기업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재무 구조가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주가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시장 전반적으로 우선은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유상증자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희석 우려가 기존 주주 그리고 기존 시장에 약간은 불편한 이슈로 다가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상증자가 마무리된 이후에 산업은행이 여전히 대우조선해양 지분 28.2%를 보유한다라는 점에서 어떤 추가적인 공적 자금 회수에 대응하는 오버행 리스크가 꾸준히 제기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 금일에 어떤 그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길게 본다면 대규모 자원 확충에 따른 재무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민간 기업의 대주주 경영으로 수익성 개선 기회에 대한 기대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약세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단기적으로라도 안 좋은 점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현재의 장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유상증자 그리고 대규모 유상증자라는 이슈가 현재 주가의 하락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그런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화로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장 상황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으로서 약세 흐름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편 이 하나 그룹주들도 좀 줄줄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등이 현재 하락세에 나타나고 있는 국면인데요. 하나그룹은 향후에 경영권 지분을 좀 확보할 전망인데 이 주가 전망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우선 구체적으로 하나 계열사들의 이번 2조 원 관련된 그 출자 내역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2조 원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 하나 시스템이 5천억,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가 4천억 원, 그리고 SIT, 하나 에너지 싱가포르, 하나 에너지 일본 등이 1천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해서 2조 원에 인수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2008년 현재 하나솔루션의 그 전 단계인 하나석유화학을 하나그룹 컨소시엄으로 그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을 역시 인수를 추진했었던 그 과정이 있었는데요. 최종 결렬됐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이번 인수를 통해서 하나그룹은 방산과 그 신재생에너지 쪽 그리고 해양 쪽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물론 유효한 상황인데요. 하나 같은 경우는 전일 시장 약세와 머물러서 언론 보도 후에 하나 같은 경우는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NAV 기여도 산술적인 측면에서 NAV 기여도가 13%임을 감안했을 때 하나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이번 대우조선 해양 인수로 인한 주가 하락은 조금 과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방산 부문 이외에 비방산 부분이 희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그동안 그 방산업체로서 그 수출업체로서 그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았던 것이 희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에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은 이런 하나그룹과 대우조선해양과의 인수로 인한 시너지 효과보다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이슈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그룹주에 대해서 주가 전망 밝혀주셨습니다. 하나솔루션을 제외하고 현재 모든 종목들, 하나그룹주들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에 따른 의견들, 이유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과매도가 진행되는 점과 또 글로벌 시장 위기 속에서 약세 흐름 좀 가져가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방산에 관련된
된 또 하나그룹과의 또 조우로서 대우조선해양이 해군 특수선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방산과의 시너지 주가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오늘자도 방산주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참여를 통해서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그 방위 사업 역량이 해양 부분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데요. 어떤 특수선 사업, 그 함정과 잠수함 사업이 추가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그 해외 수출 품목에 조선 쪽, 해군 쪽에 그 해양 플랫폼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점은 종합 방산 업체로서 이제 하나그룹이 거듭나는 모습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지정학적 패권 경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국방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통한 육해공 플랫폼이 온전히 갖춰졌다라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동안 수출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국내 매출에서 이제 해외 매출이 시작되는 것으로 인해 또한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업사이드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우조선해양이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해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해외 수주 소식이 나와야 주가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그룹과 조율을 하면서 이 방산에 대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양 플랫폼 등 해안 체계가 확보되면서 네트워크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 내비쳐주셨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대형 매각 이슈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당분간은 좀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다 라고 주가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하라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차장님께서는 이번 이슈로 관련주가 어떤 향방을 이어가게 될지 그중에서 좀 높은 상승세를 기대해볼 종목이 있을지 탑픽 종목과 함께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죠. 그동안 하나그룹주에서 가장 각광을 받았었던 계열사 중에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솔루션이었는데요. 이 계열사들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관련돼서 어떤 계열사 간의 그 하나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하나 갤러리아를 분할해서 재상장하는 등 여러 가지 그 재편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배구조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하나 계열사들의 주가는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업체에 대한 빅딜이 진행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주가 변동성 역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통한 방산 정체성이 희석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 솔루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어떤 추가적인 해외 수주 모멘텀이 주가의 어떤 향후 방향을 가를 수 있는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황회수 차장님의 오늘의 탑픽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고요. 그에 따른 이야기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회수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FOMC 회의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증시에 대해서 투자 전략 세워가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자 코스피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2200선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FOMC 회의의 충격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미국보다 더 약세인 점이 현재 조금 부정적인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어떻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가 약간 6월에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이탈하지 않은 상태고 약 한 1, 2% 정도 남은 상태인데 우리는 이탈한 다음에 계속 추가적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이 디커플링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우가 먼저 좀 그 전저점을 이탈하고 나머지들 이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한 이유를 이렇게 곰곰이 따져보니까 이쪽에 편입돼 있는 IT 관련주들, 인텔이나 MS나 또 뭐 나이키나 트래블러스, 세일스포스닷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세일스포스닷컴을 넣은 이유가 이 IT 쪽을 편입시켜가지고 지수 이 나스닥이나 뭐 이쪽하고의 괴리를 좀 줄이려고 했었던 것이 오히려 편입해가지고 다우지수가 더 내리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를 때 못 오르다가 계속 디커플링으로 계속 이렇게 오를 때 못 오르고 내릴 때는 좀 덜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점을 계속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디커플링을 한번 이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위에 거가 이제 나스닥이고 아래 거가 코스피란 말입니다. 보시면은 계속 이격이 줄었다 늘었다 하고는 있는데 계속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우리는 좀 안 좋은 추세를 만들고 있고 오를 때 좀 확 올라줘서 이런 식으로 나스닥처럼 확 올라주면은 이 저점까지가 좀 거리가 좀 멀어지니까 조정을 받아도 좀 괜찮을 텐데 우리는 상승할 때 좀 못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디커플링 추이는 이 녹색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락 조정을 보이면은 이 디커플링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덜 내려가지고 이제 좀 수익률이 좀 편차가 좀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내릴 때 같이 내려버리는 이런 모습이고 악재가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면서 그러니까 보통 악재가 심화되지 않으면은 뭐 남들 내릴 때 좀 먼저 내렸기 때문에 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좀 덜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확실한 모습으로 악재가 나타나니까 같이 내려서 같이 빠져버리고 전 저점을 깨버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오늘 장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선물 쪽은 뭐 계속 좀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뒤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하락의 목표치까지 미국 시장은 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장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체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뭐 신용 매물 얘기 벌써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담보 부족 얘기 뭐 계속 나오고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또 아래쪽에서 매도가 또 쏠리는 그런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국 시장이 또 반등을 하더라도 우리 시장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게 6월 바닥 형성할 때도 그랬습니다. 미국 시장 좀 돌아섰는데 우리는 완전히 바닥을 만들 때까지 조금 시간이 더 걸렸거든요. 지금 자체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바닥은 그다지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단기 바닥이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좀 위기에 몰리고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조금 인내를 조금만 더 하실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 오를 때 오르지 못하고 내려갈 때 더 내려가야 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체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신용에 대한 신용 보증과 뭐 담보 보증의 물량이 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악재까지 좀 예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보다는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 더딜 수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작용할 수 있는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못 가는 느낌인데 이 약세를 좀 피하기 힘든 흐름일까요? 네, 지금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수익률을 업종별로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약세장일 때 강세를 보이는 그런 업종들
뭐 통신이나 전기가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업종들은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업종 내 수익률을 좀 이렇게 따져보니까 코스피가 이틀 동안 많이 빠졌어요. 한 5.38%나 빠지고 뭐 통신이 0.95% 상승을 하고 전기가스 0.79% 상승을 했는데 사실 뭐 이 정도 상승한 거 가지고 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그리고 또 단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 반등 나오면 또 지금 강한 종목들 못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이틀 동안 상승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다만 이제 보험이 0.8% 내리고 음식료 2.29%, 금융이 5%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약간 좀 나은 흐름세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금리 때문에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수혜를 입는 경우도 있을 텐데 불구하고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전체적으로 악재가 작용이 되고 있다. 이걸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IT나 철강금속, 운수장비, 뭐 유통, 증권, 건설 이쪽은 사실 뭐 금리 쪽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누가 더 많이 빠지느냐 이 얘기가 될 텐데 결국에 가면은 이들이 또 경기 관련주란 말입니다. 경기가 또 안 좋은 흐름으로 갈 거라는 예상들이 이제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금융업종도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좀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 뭐 예대금리차 때문에 이렇게 뭐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긴 되고 있지만 금융주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경기 관련주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야지 돈이 돌고 돈값이 비싸지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경기가 악화된다라고 한다면 돈도 좀 덜 돌고 돈 빌리는 사람도 줄어들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은 대표적인 경기 관련주로서 또 금융주 역시 마찬가지로 약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이 경기가 언제 우리가 돌아서느냐 그게 올 하반기의 키포인트다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제가 표로 뽑아왔지만 이게 2주 전 거란 말입니다. 지난달 2주 전에 나온 지난달 그 경기 선행 지수란 말입니다. 이 푸른색 선으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게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리려면은 좀 아래쪽에서 이렇게 평평한 모습으로 하락 각도를 좀 줄이는 모습을 좀 이렇게 찾아봐야 될 텐데 이 기울기 자체가 그냥 거의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다른 나라 경기가 좀 돌아서준다면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뭐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위에 우리가 푸른색이고 뭐 그 위가 미국이고 그 위가 OECD 평균치인데 다 같이 뭐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수가 더 좋아질 수가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미국 국내의 소비 지표도 있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이 오면은 경기가 좀 안 좋아도 바닥을 다지고 좀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종종 나타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이 내수 쪽이 워낙에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냥 경기가 안 좋아지만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꼬라박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턴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쪽으로는 계속 초반에 말씀드린 그런 디커플링이 좀 반복이 될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뭐 미국 시장이 좋아지면 따라가려고 애를 쓰겠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경기가 하반기에 다시 턴할 것인가 그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듣다 보니까 좀 미국 경기가 좀 더 빠르게 반등이 나와야 줘야 우리가 좀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9월 FOMC 이후에 업종별의 상승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로 좀 분류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방어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조정 상태이다. 그리고 또 민감주들은 워낙에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금융주는 또 방어주가 아닌 경기 관련주로서 더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FMC에서 나온 미국 경기의 전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쪽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이번에 FMC 회의에서도 그 자료상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뿐만이 아니라 각종 지표들을 이렇게 예상치들을 내놓는단 말입니다. FOMC 회의에서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GDP 성장 쪽은 계속 우리가 관심이 있고 지금 경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GDP 성장에 관한 표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게 지난번 회의 때의 그 예상치란 말입니다. 이게 맨 위에가 2022년도고 그다음에 2023, 24, 25 그다음에 그 이후에 중기 전망 이렇게 나오는 건데 보시면 2022년 올해 같은 경우가 이 GDP 성장률이 지난번보다 많이 이렇게 확 떨어지잖아요. 예전에는 뭐 거의 2%를 중심으로 있었던 것이 지금은 거의 1% 이하로 줄어든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도 이 점선보다는 점선이 꽤 높이 여기 2.7%까지도 이렇게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주르르르 다 내려와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포진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상치들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뭐 2024년에 조금 떨어지는 요걸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올해가 좀 가장 안 좋은 그런 성장률이 좀 예상보다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것이 내년에는 좀 조금 나아지다가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예상치 그러니까 6월 정도께 예상했었던 것만큼 돌아설려면 2024년은 돼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다른 인플레이션 지표들도 거의 다 이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이쪽으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GDP 성장률이 실제로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기가 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힘들다라는 그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쪽 시장 쪽으로 오는 훈풍은 2023년 후반이나 돼야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경기가 돌아설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경기 선행지수도 계속 비교 대상이 이 전년도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가 아주 안 좋아지면 바닥을 다지면서 돌아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도 좀 바닥을 형성하면서 돌아설 수가 있겠죠. 그런 모습으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은 탄력은 약하더라도 하락은 좀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2023년도 한 뭐 1, 2분기 정도께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항상 보는 그 아틀란타 패드에서 GDP 나우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GDP 나우 지난주에 나온 걸 보더라도 아틀란타 패드 쪽에서 거의 비슷한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표를 가지고 근거로 해가지고 FOMC 회의를 열었으니까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GDP 나우 쪽에서 어떻게 또 이 경기가 흘러가는 게 변화가 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푸른색의 그 민간 기업에서 예측하는 것조차는 같이 빠지고 있는데 하락 각도가 더 심하죠. 그래서 이쪽에 이 민간 연구소 쪽에서 나타나는 그 변화도 또 이게 좀 한 발 좀 빠르게 탄력성이 좀 높다라는 점에서 이쪽도 향후에는 좀 이것을 상승 턴하는 시점이 언젠가 이걸 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지수의 바닥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미국의 GDP 성장률에 따른 경기 전망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2022년도가 가장 하락폭이 좀 크겠지만 2024년도까지 둔화 전망이 계속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반등 시기를 점쳐보자면 내년에 1, 2분기가 지난 후일 것 같습니다. 내년 후반이나 경기 반전을 좀 기다려야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중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더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 뭐 중비 1, 2분기 뭐 이쪽에서 턴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그게 그때까지 계속 내린다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내리고 나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바닥권을 형성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쪽은 자체적으로 움직이질 못하기 때문에 이 바닥권을 논할 때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쪽을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 나온 전도표 보면은 제가 이번에는 이 상단까지도 뚫고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이 위에다 찍을 줄 알았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착하게 이게 세 줄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상단이 이제 만들어지고 2023년에요. 그리고 이제 2024년 이렇게 꺾어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패드워치 툴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내년 5월, 9월 정도께의 금리 피크치가 형성이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결국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점도 형성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좀 박스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냐. 그걸로 볼 수가 있겠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미 국채 가격이 이 정도 빨간 타원 정도의 조정이 한 번 더 만들어질 것입니다. 대강 따져보면
짧으면 3개월, 길어도 6개월 정도. 그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내년 3월 정도께 이때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박스권이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고 바닥이 형성되는 거 확인한 다음에 투자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P임 김용진 대표와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분석과 또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급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